오늘은 이 동글동글 귀여운 식물 필레아페페 분갈이를 해보려고 하는데, 이 필레아페페가 지금 뿌리가 꽉찬 상태는 아니고 자구를 분리해 주려고 하거든요. 이 필레아페페는 성장하면서 이렇게 본체 옆에 아기 자구를 만들어내는 특성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 커다란 아이에서 떼어낸 자구가 이 친구거든요. 분리해가지고 벌써 혼자 독립해서 이만큼 컸어요. 그리고 자세히 보면은 이 친구도 자구의 자구를 또 생성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옆에 있는 이 친구에서 분리한 아이들이 또이두 친구들이거든요. 이렇게 필레아페페는 자구를 진짜 계속 엄청 빠르게 만드는 식물이어가지고 분리 작업이 필요해요. 근데 이 가장 큰 저희 집 1호 필레아페페 같은 경우는 지금 이 자구 한개 올라온 거랑 본체랑 같이 이렇게 있는 모습이 너무 귀엽고 예뻐서 얘는 아마 성장에는 안 좋을 것 같긴 한데 그냥 분리를 안 하고 계속 이 모양으로 일단 키우려고 하고 오늘 분리해볼 친구는 이 친구예요. 이 친구는 자세히 보면은 모히또 무늬가 들어간 필레아페페 모히또라는 종인데 이 친구가 제가 담양에 있는 식물 카페 풀멍이라는 곳에서 선물로 주신 식물이거든요. 그때 작년 여름에 제가 친구랑 같이 담양 식물 카페에 갔었는데 거기서 저한테 멀리서 왔다고 제 친구가 식물을 샀는데 그 덤으로 친구한테도 얘를 하나 주고 저한테도 하나 주셔가지고 제가 집까지 데려와가지고 지금까지 열심히 키우고 있어요. 그래서 자구를 이 친구가 세 개나 만들었어가지고 떼어냈었는데 하나는 분양 보냈고 두 친구는 이렇게 독립해서 잘 살고 있어요. 근데 얘가 지금 그 뒤에 또 자구를 끝도 없이 만들어서 얘가 지금 본체가 아니라 자구거든요. 근데 그래서 이만큼 크고 또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자세히 보면 조그만 이런 친구도 있고 자구가 벌써 네 개가 또 생겨가지고 오늘 분리 작업을 해주려고 합니다. 네, 필레아페페 자구 떼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어떤 분들은 그냥 흙을 이렇게 엎지 않고 이 상태에서 여기 위에를 살살 긁어가지고 자구를 똑 떼서 뿌리를 물에다가 좀 며칠 동안 다시 박고 흙에다가 심는 방법을 택하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냥 흙다 엎어가지고 뿌리째 뜯어서 흙에다가 바로 심어주려고 해요. 한번 먼저 얘를 엎어볼게요. 화분에서 필레아페페를 꺼냈어요. 지금 자구가 있는 부분은 얘는 너무 애기니까 남겨놓도록 할게요. 이렇게 지금 개체들을 분리를 해줬어요. 얘네를 이제 다 흙에다가 다시 심어줘서 독립을 시켜줄 거예요. 이렇게 한 녀석, 두 녀석, 세 녀석 자구 분리를 마쳤어요. 얘 진짜 무늬가 너무 예쁘게 잘 나오지 않았나요? 얘 진짜 예쁘게 클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필레아페페 대가족이 되었어요. 다섯 쌍둥이 중에 이두 녀석이 지난번에 독립시켜가지고 여기서 한 지금 3개월째 크고 있는 친구들이고, 이 친구들은 이번에 독립시킨 녀석들이에요.
그래서 앞으로 독립된 화분에서도 건강하게 잘 자라줬으면 좋겠고, 지금 이 친구들의 본체인 예오 녀석 같은 경우는 나름 여기서 묵었다고 이렇게 목대가 튼튼하게 형성돼서 건강한 나무처럼 잘 자라고 있죠? 필리아페페는 이렇게 자구를 진짜 빠르게 많이 만들어서 이 자구들을 좀 키워가지고 주변에 지인들한테 선물할 수도 있고 당근마켓에다가 분양을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당근마켓에 보면 아마 얘네 매물이 진짜 많을 거예요. 얘네가 자구를 진짜 많이 만들기 때문에. 저도 이 이로필리아페페를 당근마켓에서 데려온 친구거든요. 저는 처음부터 좀 큰 친구를 데려오고 싶어서 일부러 이렇게 목대가 원래도 있는 애를 데려왔어요. 그래서 건강하게 지금까지 1년 동안 잘 커주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도 이 동글동글 귀여운 필리아페페에 관심이 생기셨다면 당근마켓에 좋은 개체가 있는지 한번 살펴보시고, 뭐 화원이나 인터넷에서도 쉽게 구하실 수 있으니까 관심을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너무 귀여운 필리아페페 자구 분리하는 영상이었습니다.